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위클랜의 윤태강 선수가 되겠고요. 아이고. 자, 파란색 한시 위치하고 있는 테란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도재욱 선수는 7시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도재욱 선수가 앞마당에 또 게이트웨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태강 선수도 앞마당에 배럭 지어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도재욱 선수가 우선 가스가 올라갑니다. 뭔지 보였던 경기였는데, 우선 도재욱 선수가 초반부터 파이런 견제까지 해주면서 프로 빼주고 있습니다. 윤태강 선수는 파이런 이제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자, 질러 한기 나오자마자, 아, 마리 한기 한 대. 자, 이러면서 프로브, SCB 프로브가 질러가 같이 SCB를 잡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윤태강 선수도 이거 좀 차분하게 막아낸다. 오, 도재욱 선수가 프로브로 1군을 잡아내면서, 자, 지금 벙커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윤태강 선수가 되겠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지금 언제러신데도 추가 제러시 한기 더 오고 있거든요. 자, 우선 프로브 한기는 지금 체력 많이 빠졌는데 많이 한기 잡혔고요. 자, 우선 도재욱 선수의 초반 질러 압박인데 강력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마린 벙커 완성되자마자 도재욱 선수 다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주면서 또 이렇게 윤태강 선수의 이 벙커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최대한 또 1군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초반부터 피해가 큰 윤태강 선수거든요. 야, 이게 점프로의 질럿인가요? 그리고 프로브 한기 때문에 많이 휘둘렸거든요. 아직까지 질럿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도재욱 선수는 앞마당과 그리고 코어가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자, 윤태강 선수의 지금 마린이 평소보다 이 본인이 하던 평소 플레이보다 지금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플레이를 다른 선수들이 많이 당했을 텐데 그때는 그래도 잘 막아냈었거든요. 하지만 이 도재욱 선수랑 하기 때문인지 긴장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도재욱 선수는 원게이트 위에 로보티스까지 올라가지고 있고요. 자,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자, 다시 한번 윤태강 선수를 괴롭혀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우선 이쪽은 약간 빈틈이 있습니다. 자, 질러서 내려주면서 탱크 위에 리버 떨궈주고요. 그러면서 드라군이, 아, 앞으로 와주면서 윤태강 선수의 앞마당을, 자, 공격해줄까요? 리버가 터졌지만은, 자, 이게 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1분으로 비벼주면서 막아주고 있는데, 아, 지지.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첫 경기를 가뿐하게 잡아준 도재욱 선수의 위치는 7시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프로토스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클랜의 두 번째 주자 정광용 선수입니다. 자, 11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저그입니다. 자, 우선 정광용 선수는 첫 서치가 되겠습니다. 오버로드로 첫 서치가 되면서 상대의 체제를 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앞마당 추가적으로 가져가주고 있는 정광용 선수고, 자, 과연 정광용 선수가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얼마만큼 잘 플레이 해줄지. 자, 그럼 도재욱 선수는 바로 내서스를 또 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럿까지 곧바로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우선 저글링이 감싸려고 했지만 도재욱 선수가 잘 피해주면서, 자, 드론으로 또 입구를, 야, 정광용 선수가 센스 있는 플레이 보여주면서 드론으로 이제 질럿의 그 진로를 방해해주면서 질럿이, 자, 정광용 선수가 지금 12시 지역에 해처리가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질럿이 나온 거를, 아, 이거 973을 준비해주네. 973 준비해주고 있는데, 자, 질럿 세, 지금 4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 우선 3기만 발견하고 있는 지금 정광용 선수고, 자, 12시에 바로 또 가지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12시에 치러 3기. 자, 도재욱 선수가 컨트롤 보여주면서, 자, 질러스로 정글링이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지금 정광용 선수가 지금 정글링이 더 추가됐고요. 이러면서 본진 쪽에도 질러 당기. 자, 안만화 쪽에 또 질러, 이러면서 양반향 지금 총 3반향입니다. 자, 우선 12시 지역에 있는 질럿 한기 정리가 됐고, 본진에 있는 질럿도 정리가 됐는데, 와, 지금 드론이 많이 잡혔어요. 자, 그럼 도재욱 선수는 게이트가 늘어나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는 공발업인데 자 커세어는 추가적으로 뽑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무래도 이 피크가 느렸기 때문에 굳이 커세어를 추가적으로 뽑지 않고 있고요. 저는 정차 용도 그리고 한 번씩 오버로드 잡아주는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는 도적 선수고요. 게이트 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 좀 최대한 이 포지부터 빨리 깨주는 게 정현 선수 입장에서 필요한데 자 도적 선수가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우선 지로 한번 나옵니다. 자 지로 진짜 많거든요. 아까 게이트도 많이 늘어나면서 자 정강용 선수의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도적 선수입니다. 자 성크코로나19사 이제 시작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무래도 저글링은 이 질럿에 싸움이 되지 않고요. 자 저글링은 순식간에 순삭이 되면서 자 도적 선수의 질럿들이 안쪽까지 들어와주면서 정강용 선수의 히드라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정강용 선수의 히드라 어느정도 있긴 한데 자 하지만 도적 선수의 질럿이 단단해요. 아 지지.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사쿠라스 템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은 위클랜의 세 번째 주자죠 안동건 선수입니다. 11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테란이고요. 자 그리고 도적 선수는 1시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우선 도적 선수가 이번에는 다른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성질럿이 아닌 네. 정말 무난하게 가지고 있는 도적 선수가 되었고요. 자, 안동근 선수는 백토리까지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윤태관 선수는 이제 이 질럿에 의해서 마린이 좀 잡히면서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자, 우선 마린 돌립니다. 자, 드라곤 또 바로 나와주고 있는 도적 선수가 되었고요. 프로부터 때려주고 있는데요. 프로버가 또 잡아냈어요. 또 질럿을 일꾼을 잡아내면서 자 벙커 짓는 SCP 잡아주면서 벙커의 타이밍 늦춰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드라곤이 와주면서 또 드라곤에 또 흔들릴 수가 있는 안동훈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벌처 한 개 나와주고 있는 안동훈 선수인데 아 도적 선수는 지금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일꾼으로 마인을 잡고 그리고 질럿으로 이 프로브로 이제 마린을 잡으면서 야, 또 다시 한번 더 위클랜의 이 테라 유저들이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동근 선수의 지금 일꾼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너무나 심해지는 두 선수가 되겠고 자 이러면서 아마당 네서스 소환해주면서 추가적으로 게이트 그리고 로보티스 3게이트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도적 선수입니다. 자 우선 탱크 3기와 같이 마린이 나와주고 있는 안동훈 선수고요. 우선 도적 선수 탱크 한기 잡아줬습니다. 하지만은 질럿이 아니 드라곤과 질럿이 잡히면서 드라곤 한기만 살아남은 도적 선수가 되었고요. 자 추가 벌쳐 마린 한기까지 더 와주면서 자 마이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근데 도적 선수가 53개시였거든요 아까. 자 그래서 이 드라곤 숫자가 이제는 이제 3기씩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윤태관 선수가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우선 옥주머 나와주면서 마린 제거가 다 됐고요. 자 이제 드라군으로 탱크까지 잡아주면서 이제는 윤태관 선수의 탱크 한 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지지. 네 번째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위클랜의 인치오 선수입니다. 1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저구고요. 그리고 7시 위치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는 빨간색 선포지 해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가 되겠고요. 아마 센터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인치오 선수가 만약에 11차례 안마당 가져갔으면은 도재욱 선수도 이제 센터볼을 해주면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했는데 우선 인치오 선수가 자 스포니프를 먼저 지으면서 레어에 지금 스파이어까지 올라가주고 있는 인치오 선수인데 자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그냥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아 하지만 도재욱 선수의 컨트롤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인치오 선수도 컨트롤 해주면서 저글이 맞는 저글링 지금 약간 뒤로 빼주면서 도재욱 선수 컨트롤 못하게끔 막아내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다가가려고 하니까 도재욱 선수가 그 저글링을 찍을까봐 지금 인치오 선수도 약간 이 어떻게 보면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자 그래도 도재욱 선수의 질러 한 개를 잘 잡아냈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엔 레어를 봤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도 투스타 올려주면서 자 인치오 선수의 상황에 맞춰서 자 우선 3기가 있는 도적 선수입니다.
자, 와, 백샷까지. 자, 다시 한 번 더. 이천 선수의 컷헤어. 한 개 잡아냈고요, 이천 선수가. 자,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를 한 개 잡아냈고, 이천 선수의 스커지를 통해가지고, 자, 잡아내긴 했는데, 우선은 뮤탄을 다시 한번 모아주고 있고요. 그 스커지를 계속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 더 많고요. 자, 네, 뮤탄이 많이 찍혔어요. 자, 체력 많이 빠졌고, 지금 순식간에 7개가 5개로 바뀌면서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군요, 뮤탈이. 여튼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에 의해서, 자, 뮤탈이 또, 오, 이거 뮤탈 찍히면은, 자, 컷헤어 우선은, 자, 많이 떨고 계는데 뮤탈도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스커지로, 자,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가 지금 두 기 살아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2기 나와주면서, 자, 공중은 우선 도재욱 선수 잡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 싸움 다시 한번 될 거면 두 선수인데 도재욱 선수 여기 신경 안 써주고 그냥 싸워줍니다. 공유롭 됐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자, 다시 한번 더, 자, 이번 질럿과 같이 컷헤어가 와주고 있는데요. 컷헤어 한 개씩 떨고 있지만은, 자, 컷헤어 숫자가 아직도 4기 5기입니다 자, 뮤탈이 컷헤어를 상대해주고 있는데 도재욱 선수의 질럿은, 아, 지지. 5세트 경기 옵티마이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재욱 선수는 4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위클랜의 5번째 주자 남상원 선수입니다. 한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테란이 되겠고요. 자, 도재욱 선수입니다. 현재 5세트까지 왔는데, 야,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세트까지 오는데, 자, 우선 도재욱 선수의 드라운게 왔고요. 자, 안쪽으로, 오, 도재욱 선수, 오, 드라군이, 자, 지금 실드가 다 빠졌습니다. 자, 도재욱 선수도 안마랑 따라가주면서 우선은 벙커 때려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가 되겠고요. 저, 어, 이번에는, 자, 아둔? 그리고 로보틱스도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크 드랍인가요? 남상원 선수는 박하닉이거든요, 이거. 자, 베럭스 올려주면서, 자, 아직 그 바이오님 병력이 많이 모여있진 않고, 이제 메딕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메딕이 만화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먼저 나와있는 거거든요. 자, 도재욱 선수의 셔틀이 왔습니다. 근데 스톱 뿌리면서, 자, 다크 한 개, 오, 잡아냈고요. 자, 우선 박하닉인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다크 한 개도 내리면서, 자, 일광기 잡아냈고요. 자, 오, 네, 스캔이, 오, 스캔이, 스캔이 없나요? 아, 스캔을 또 한번 미리 뿌렸네요. 나 이, 자, 우선 셔틀부터 잡았습니다. 자, 도재욱 선수의 다크, 자, 스캔 뿌리면서 안쪽을 몰아넣으면서 잡아냈고요. 자, 탱크부터 지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쪽에서는 또 다크한기가, 자, 우선 다크한기, 오, 못 잡았어요. 자, 이렇게는, 자, 못 잡았죠. 자, 이렇게 하면 도재욱 선수의 다크가 또 살아있습니다. 지지. 자, 우선은 현재 승승장구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위치는 한시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스고요. 자, 우리 위클랜의 6번째 선수 정오현 선수는 7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도재욱 선수가 빠르게 게이트 서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정오현 선수는 우선 가스까지 지으면서 늦게 서치를 해줍니다. 그냥 저 일반적으로 만약에 선수들 하는 거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질럿이 달리지 않고 입구를 막으면서 상대 이제 이 정찰을 좀 늦게 허용하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우선 도재욱 선수는 아무래도 이 컨트롤에 또 자신 있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있게 내려와주면서, 자, 프로브 때려주고 있고요. 자, 매너판까지 해주면서, 자, 아니면 정호현 선수가, 어, 도재욱 선수가 프로브 잡아냈어요. 자, 한 개 잡아냈는데 성공해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요. 하지만 도재욱 선수의 질러 한 개 잡히면서 로보티스 올라가줍니다. 정호현 선수도 로보티스 올라가주고 있고요. 자, 내려와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인데, 자, 두 선수의 병력 수준 똑같습니다. 자, 질럿 한 기, 그리고 드라마 세 기인데, 어, 도재욱 선수 먼저 한 기 잡아냈어요. 자, 우선 도재욱 선수의 체력이, 이 드라마 체력이 약간 분산돼서 지금 실드만 깎여있는 상황이고, 육드라군 먼저, 아까 질럿 한 기 안 잡혔기 때문에 질럿 한 기 더 많이 있고요. 우선 리버 한 기까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싸움의 좀 주도권은 이제 도재욱 선수가
자 이거 파이널 미리 하나 앞에 지어놔야 될 것 같은 정훈 선수인데 도재욱 선수의 셔틀이 왔습니다. 셔틀 리버. 자 리버 뒤로 빼주면서 자 약간 앞쪽에서 셔틀 잡혔어요. 자 도재욱 선수의 컨트롤 실수 나와주면서 지금 셔틀 잡혔는데 지금 드라고스 셔틀 많거든요. 하지만 투 리버가 있는 정훈 선수입니다. 야 정훈 선수가 이 리버를 뒤쪽으로 약간 빼주면서 상대 리버가 오게끔 좀 유도를 했었고 셔틀까지 어쩔 수 없이 같이 오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도재욱 선수의 견제. 자 리버 견제. 자 우선 셔틀부터 때려주고 있고요. 자 앞마당 쪽에서는 자 정훈 선수 지금 리버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셔틀 리버 한 개 잡힌 것 같죠? 아니가 아 출발했네요. 여긴 출발했네요. 잡힌 게 아니라 출발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도재욱 선수의 오 아케이드. 자 속에 대한 진념이었는데 자 이러면은 오히려 또 역으로 정훈 선수도 지금 도재욱 선수의 견제를 가기 위해서 빵을 노리나. 오 근데 이거 셔틀 잡혔어요. 아 오히려 이 아웃시 쪽에 빠져 있었던 도재욱 선수의 병력들이 정훈 선수의 이 셔틀을 또 잡아주면서 지금 투 리버 다 있던 거거든요. 자 리버 투 리버 스캐럽 터졌어요. 와 도재욱 선수의 스캐럽 빵빵 터집니다. 아 다시 한번 더 스캐럽 터지면서 자 그래서 본진까지 또 리버들이 도와주고 있고 이쪽은 도재욱 선수가 병력들이 도와주면서 GG. 자 오늘의 7세트 경기 마지막 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위클랜의 김대용 선수입니다. 5시 위치하고 있는 파란색 저그 김대용 선수가 되어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도재욱 선수는 1시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포토스입니다. 자 그럼 김대용 선수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가 되어있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앞마당 또 견제해주고 있는데 오늘 다 컨셉이 비슷하긴 해요. 도재욱 선수가 자 오. 자 김대용 선수의 또 드론도 약하지 않죠? 자 또 드론 들어오는 걸로 또 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때려가요. 자 김대용 선수가 도재욱 선수의 프로브 잡아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73에서 그냥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제 운영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 보니까 이제 폴토스 상대로 해서 이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과연 도재욱 선수를 상대로 해서는 어떤 빌드를 사용할지 우선 레어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 바로 스타게이트 올라가지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도재욱 선수의 컷헤어 한기가 김대용 선수 좀 와주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때리고 있죠. 자 여기 김대용 선수 저그링이 들어가지고 있고요. 자 저그링 숫자 많이 난입이 됐습니다. 자 이걸 노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서킷의 입구가 넓다 보니까 자 하지만 도재욱 선수의 비비기 통해가지고 자 저그링 또 한기 잡혔고요. 야 근데 너무나 또 편하게 막아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자 하지만 김대용 선수도 컨트롤 해주면서 하지만 저그린 끼었어요. 자 우선 도재욱 선수를 압박해주고 있는 김대용 선수인데 우선 도재욱 선수의 수비가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스톰 한번 뿌렸고요. 하지만 김대용 선수가 스톰을 또 잘 피해주고요. 자 도재욱 선수의 지로 뒤쪽에서 와주면서 김대용 선수의 히드라를 또 잡아주면서 자 이 센터에 나간 병력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또 이 상황에 맞게끔 지로들 활용해도 너무나 잘해주네요 진짜. 자 도재욱 선수가 6시 발견해주면서 질러스로 때려주고 있고 자 김대용 선수 바로 취소. 자 이번에는 앞마당 쪽입니다. 자 하지만 럭 한기 나와있고요. 정말 무시하고 들어가주고 있는 도재욱 선수고 쭉 들어갑니다. 자 바로 에그센스 보여주고 있는 김대용 선수. 자 이렇게 또 본진 쪽 안쪽 들어가지 못하게끔 질러서 테론을 막아주고 있고 이러면 도재욱 선수의 반응은 판단은 자 앞마당 쪽에 있는 드론부터 또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은 6시 쪽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 럭한기 잡아냅니다. 자 도재욱 선수가 멀티태스킹을 유도해주면서 자 김대용 선수를 흔들어보려고 했는데 또 김대용 선수는 거기에 에그센스 보여주면서 자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다시 한번 더 럭크 변태해주면서 자 아이템을 스톰
자, 이번에 소수민이 쪽이 떨어졌다 할 때 뭐 스톰인데, 자, 두 번째 스톰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바로 쏴주고 해도 도전 선수가 됐고요. 자, 김대 선수 언덕 밑을 자리 잡아주면서 막아주고는 있는데, 도전 선수의 스톰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자, 김대 선수의 병력들이 많이 녹아내리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더 김대 선수의 지금 럭커와 히드라 숫자 많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전에 스톰 많이 소멸됐는데, 다시 한번 스톰 두 방! 세 방까지! 자, 하지만 김대 선수도, 자, 병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막아주고 있는데, 자, 쉽지가 않아 보여요. 쉽지가 않아요. 자, 공방이 러비 완료가 되어 있고요. 자, 악한 한기가 터지긴 했는데, 자, 도재 선수의 아직 병력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드라군 악한의 조합인 도재 선수의 병력이고요. 자, 김대우 선수가 원래 이런 싸움에서 잘 밀리지 않는 선수인데, 아, 도재 선수가 스톰을 진짜 너무나 또 잘 써주면서 왜 프로토스에게 스톰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드라군, 그리고 드라군은 지금 잘 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병력 질러 위주의 병력이고, 또 원더 위치에 또 드라군이 자리 잡아주면서 싸움을 해주고 있고요. 아, 지디 이렇게 되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총 7세트의 경기 도재혁 선수가 7경기를 모두 잡아내면서